아이폰 16 프로 데저트 티타늄 색상입니다. 케이스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갱스전자입니다. 아이폰을 새로 구입하면 케이스 구입하는 재미가 있죠. 워낙 시중에 케이스가 많다 보니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듀플 M 시리즈 아이폰 16 프로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뷰할 제품은 듀플의 듀플 M 아머, 듀플 M 스탠드, 그리고 듀플 M 에어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고유한 기능과 디자인이 있어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세이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케이스죠. 자,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듀플 M 아머 케이스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블랙, 화이트, 그린 색상이 있고 테두리와 맥세이프 링에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반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듀플 M 스탠드 제품을 열어볼게요. 블랙 색상이고 스탠드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답게 스탠드가 있어서 거치가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듀플 M 에어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핑크 색상과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고 이름답게 에어캡이 들어가서 보호가 잘 되면서도 색상도 화사합니다. 다른 케이스에 비해 더 말랑하고 에어캡이 들어가서 좀 더 부피가 큰 느낌입니다. 듀플 M 아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단단해 보이면서도 만져보니 슬림한 케이스 덕분에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어서 떨어뜨릴 걱정도 줄겠습니다. 맥세이프 자석이 폴리카보네이트 안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겉으로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겉에서 만져지지 않아서 아이폰이나 케이스에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력은 강력하죠. 외관상도 특징을 보면 카메라 쪽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 있고요,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 이런 보호 기능은 필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은 맥세이프 링 색상이 맞춰져 있는데 그린 색상만 맥세이프 링 색상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이렇게 화이트 색상에 맥세이프 링도 화이트 색상이고, 블랙 색상도 이렇게 블랙에 맥세이프 링도 블랙 색상인데 그린 색상만 맥세이프 링 색상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듀플 M 스탠드입니다. 이게 360도 회전형 킥스탠드입니다. 듀플 M 아머 케이스처럼 슬림한 테두리에 미끄럼 방지 패턴이 들어가 있어 그립감이 좋습니다. 거기에 스탠드가 추가된 제품이라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가로도 물론 거치가 가능하고요, 세로로도 이렇게 거치가 가능한 거죠. 거기에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석의 가운데가 단절되어 있고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서 맥세이프 충전 시 발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전부 메탈이면 발열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한 디자인입니다. 회전형 킥스탠드 덕분에 영상을 볼 때 편리하게 거치 후 사용할 수 있고 발열 방지까지 신경 써준 점도 맥세이프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듀플 M 에어 제품입니다. 에어란 이름답게 케이스 내부에 폭신폭신한 에어캡이 들어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아이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예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한다면 가장 적합한 케이스죠. 자, 무게부터 측정해볼게요. 듀플 M 아머 케이스입니다. 약 30g 정도가 나가는 게 보이죠? 듀플 M 스탠드 제품입니다. 42g이 나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듀플 M 에어 제품입니다. 45g이 나갑니다. 듀플 M 아머 케이스가 가장 가볍고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죠.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맥세이프 자석이 폴리카보네이트 안에 삽입된 형태라 흠집에도 강하고요, 스탠드의 활용도를 원한다면 듀플 M 스탠드 케이스가 낫겠죠. 화사한 색상과 에어캡으로 보호를 더 잘하고 싶다면 듀플 M 에어 케이스가 낫겠고요. 자, 3개의 케이스 모두 폴리카보네이트와 TPU 결합 소재라 사이드 부분은 말랑하면서도 뒷부분은 이렇게 딱딱한 재질이죠. 충격에도 강하면서 내구성이 좋다는 것과 네오디뮴 M54 자석이 들어가 있어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이폰 16 프로 데저트 티타늄 색상입니다. 케이스를 한번 장착해볼게요. 먼저 듀플 M 아머입니다. 그린 색상을 먼저 장착해볼게요. 캡처 버튼은 뚫려있는 형태고 무엇보다 그립감이 상당합니다. 사이드 쪽에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입니다. 아이폰 16 프로 데저트 티타늄 색상에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색상이 제일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는 듀플 M 스탠드 케이스를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영상을 볼 때 킥스탠드를 활용해서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거치가 가능하죠. 아이폰 16 프로 데저트 티타늄 색상하고는 확실히 핑크 색상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여러모로 화사한 느낌이죠. 색상도 잘 맞고요, 뒷부분도 반투명 처리가 아니라서 색상이 다 보이고요.
사이드에 에어캡이 있어서 보호도 가장 잘 되고요. 그만큼 좀 부피는 크고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버튼도 이렇게 색상이 다 맞춰져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데저트 티타늄 색상 같거든요.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트 그레이 색상입니다. 확실히 에어 케이스가 뒷판이 투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폰 뒤쪽에 색상과 디자인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서 에어 케이스 쪽이 가장 예쁘긴 합니다. 보호 기능도 에어캡 때문에 가장 충실하고요. 마찬가지로 버튼 색상은 전부 맞춰져 있죠. 지금까지 RRE 듀플 M 시리즈 아이폰 16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와 TPU의 결합 소재로 황변에 강하면서도 착용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충격 흡수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서리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죠. 에어 제품은 에어캡이 들어가 있어 충격에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강력한 자력에 네오듐은 M54가 들어가서 맥세이프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암호, 스탠드가 있는 케이스, 에어캡이 들어가 있으면서 화사한 색상의 에어 케이스가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듀프렘 스탠드 케이스가 여러모로 활용하기는 좋은데 색상이 블랙 색상밖에 없어서 좀 더 다양한 색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아이폰 16 케이스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맥세이프링 내장의 암호 케이스, 스탠드가 있어 거치 활용이 좋은 스탠드 케이스, 에어캡이 있는 디자인과 화사한 색상의 에어 케이스가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한 아이폰 16 케이스입니다. 공통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와 TPU 조합으로 황변에 강하고 충격에도 강하며 네오디움 M54를 사용한 맥세이프링으로 자력도 강합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케이스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구성 좋고 충격 흡수에 강하면서 디자인까지 예쁜 RRE 듀프렘 케이스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